인류가 우주로부터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행성을 먹는 문어가 우리 태양계로 와서 금성, 화성, 지구, 목성, 그리고 다른 행성들을 먹어치웠어요. 토성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대한 고리를 가진 큰 행성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그런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멋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재빨리 거대한 우주에 올라타서 이륙하고 토성으로 날아갑니다. 토성 자체에서의 생활은 불가능해요. 단단한 땅이 없기 때문이죠. 우주선은 토성에 착륙할 수 없습니다. 토성은 지구보다 9배 더 넓은 거대한 가스공입니다. 크기를 비교하자면 5센트 동전과 야구공을 보세요. 토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주선이 착륙하기 시작한다면 결코 단단한 땅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높은 압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결국 우주선은 그냥 부서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은 오직 하나예요. 토성의 고리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거대한 가스 행성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는 다양한 크기의 얼음 입자들과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날아가던 행성들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토성의 중력은 이 천체들을 진로에서 떼어내고 압력으로 짓눌렀어요. 이 행성들의 파편들이 토성 주위에 모여 고리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입자 중 일부는 더 빨리 날아가고 일부는 더 느립니다. 행성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D고리입니다. C와 B고리가 그 뒤로 있습니다. 그리고 카시니 간극이라는 큰 틈이 있어요. A, F, G 그리고 E고리가 그 뒤에 옵니다. 이 분류는 링 맵을 만드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리에 접근하지만 감히 그 위에 착륙하지 못해요. 먼저 그 지역을 정찰하기 위해 로봇이 있는 테스트 캡슐을 보냅니다. 로봇은 이 고리에서 적절한 위치를 선택합니다. 사실 바위들 사이의 거리는 꽤 크고 우주선은 쉽게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작은 입자들, 집 크기의 거대한 바위들, 산 크기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은 빠른 속도로 큰 바위로 날아갑니다. 이때 야구공 크기의 돌이 로봇의 몸을 관통합니다. 또 다른 로봇이 충돌하는 두 개의 바위 사이에서 박살이 납니다. 세 번째 로봇은 날카로운 고드름에 비를 맞고 부서집니다. 우주선에는 대규모 공학 작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캡슐과 새로운 로봇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더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로봇들은 다시 큰 바위에 도달합니다. 몇 개의 입자가 충돌하지만 갑옷을 뚫지는 못합니다. 그 기계들은 날아다니는 바위 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작은 정거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커다란 소행성 덩어리가 정거장을 강타합니다.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거대한 우주선은 이 고리의 전체 영역을 스캔하고 수십억 개의 돌의 궤적을 계산합니다. 오랜 계산 끝에 사람들은 마침내 이 혼란 속에서 오랫동안 온전하게 유지될 완벽한 장소를 찾습니다. 캡슐을 타고 이 큰 바위들 위에 착륙하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정거장과 작은 집을 짓고 그 위에 강력한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9.5천문단위 떨어져 있어요. 1단위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토성은 꽤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데울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큰 우주선에는 에너지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게다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태양 전지파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날아다니는 돌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만듭니다. 풍차와 같아요. 바람이 선풍기로 움직일 때 이런 움직임은 에너지로 변환되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움직이는 돌로부터 에너지를 모으는 패널을 만듭니다. 하지만 토성의 중력이 바위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바위의 속도를 늦추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을 얻어요. 일부 우주 정거장에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는 식물과 나무가 있습니다. 햇빛 대신에 자외선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큰 탱크에 산소를 채워서 집으로 옮겨요. 사람들이 인접한 고리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 많은 연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바위에 착륙하고 그 경로를 계산하고 필요한 지점에 여러분을 데려다 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선을 떠나 고리로 이주합니다.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주의 진공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모두를 미치게 만들어요. 멈추지 않는 회전목마 위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가게는 항상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원할 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주복을 입어도 산책을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바위를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계획은 거대한 얼음 조각에 의해 망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든 우주 물체의 궤적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바위는 부서지고 수백 개로 쪼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혜성들은 날아가고 또한 고리의 일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해요. 게다가 고리 위는 어둡고 춥고 매우 외롭습니다. 우주 물체 위에 기지를 짓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한 친구는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천체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고드름이 그 바위에 충돌하여 속도를 높입니다. 며칠 후 친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성의 위성 중 하나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토성에는 83개의 위성이 있어요. 이미 63개로 확인하고 이름을 지었으며 나머지 20개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른 세계 같아요. 그중 일부는 사람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후보는 타이탄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을 수도 있고 대기압은 지구의 1.5배밖에 되지 않아요. 대기는 질소와 약간의 메탄으로 구성되어서 타이탄의 상층부에 탄소 스모그를 형성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구에서 이 달을 연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멋진 것은 타이탄이 토성의 고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조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달과 같은 분화구로 뒤덮인 위성 PB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천체는 거대한 운석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토성 근처의 우주선에서 보낸 몇 백년 동안 인류는 위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왜 그들은 고리 위에서 살려고 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달에 착륙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비디오는 덜 재밌고 훨씬 더 짧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토성의 고리 안에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물이 얼어붙은 거대한 운석이 행성의 중력에 잡혔다고 가정해봅시다. 얼음 안에는 가장 단순한 생명체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생명체는 더 발달된 형태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바위가 수억 년 동안 손을 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곳에서 인간은 매우 다를 거예요. 첫째, 중력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키가 크지만 더 약할 거예요. 사람들의 피부는 빛이 부족해서 창백하겠지만 추운 온도 덕분에 매우 튼튼할 것입니다.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얼음 입자와 모래 알갱이들은 사람들의 피부를 거칠게 만들 거예요. 그러한 생물학적 갑옷을 입고 중력이 없다면 음식과 물을 찾아 한 바위에서 다른 바위로 뛰어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우주의 진공 속에서 산소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음식을 얻을까요? 토성의 고리는 생명체가 없고 위험한 장소입니다. 만약 그곳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조차 없다면 인간과 같은 복잡한 생명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도 그곳에서의 인류의 등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